Thank you.
Oh.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합창하고 평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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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신지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부르고 이르되 아하 성전에 헐고 사람의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함께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죠. 뭐 침 뱉음을 당하기도 하셨고 머리를 맞기도 하셨고 또 뺨을 맞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고통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물론 맞으셨으니까 고통을 당하셨긴 했지만 지금 뺨을 때리고 군인들이 경례하면서 왕이시여 이렇게 비꼬고 그러는 것들은 예수님을 어떤 차원에서 지금 대우하고 있는 거죠? 조롱하고 있고 지금 수치를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갈대를 들게 하면서 왕처럼 지금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창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는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 잘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법이 하나가 있었죠. 태초의 법이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죽이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법이 아니라 거기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최초의 법이에요. 오늘날 지금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법 조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그 사이는 깨끗한 사이예요. 법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죄가 많다는 얘기죠. 이런 법을 지정한 게 뭐예요? 왜 법을 지정했겠어요? 그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해서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피해를 줬기 때문에 법이 지정되고 법이 제정되고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태초의 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이었어요. 이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침투해서 들어오죠? 사단이 침투해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사람들과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조금 조금씩 다가오면서 이 사단과 친밀해집니다. 죄는 이렇게 다가와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게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것을 했는데도, 죄를 지었는데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게끔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고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이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죄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다 보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당연하게 우리가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 뱀과 같은 사단이 이 하와 아담과 하에게, 아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처음에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 안 돼. 근데 계속 사단이 다가와서 친밀성을 친밀하게 하고 서먹서먹한 것을 깨트리고 이 사단이 이것을 먹으면서 먹게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가 뭘까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아담과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담과 하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동률이 된다면, 동급이 된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위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 속에는. 사단은요, 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재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예배 안 드려도 될 만큼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자 하는, 뭐 다양해요. 사단도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면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할 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듭니다.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속뜻이 담겨져 있어요. 결국 이들은 선악과를 먹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돼서 어떻게 되죠? 자기가 벗었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해서 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서로서로에게 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순종했죠? 원래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그 사단의 말에 이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왜 예수님의 수치를 당하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순종의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수치를 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의 모습을 원래대로 하는 예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순종함으로 수치를 당하시죠? 과거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수치를 당하느냐?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본인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한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순종의 문제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사단에게 순종하느냐?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옛 아담인 하와와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했던, 그래서 수치를 당한 그 모습을 지금 본인이 수치를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를 당하셔야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를 당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죄에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죄에는.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대가는 꼭 따라요. 희한해요. 죄는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죄의 대가는 있어요. 보세요. 이걸 어떤 예로 우리가 들면 쉽게 설명할 수 있냐면, 다윗을 예를 들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간음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남편을 죽였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본인도 이제 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걸 알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해요. 침상이 젖을 정도로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죄에는 뭐가 따르죠? 대가가 따라요. 꼭 대가가 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의 노후에는 어떻게 됐죠?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 신하들,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쿠데타를 당하는 노후의 이런 죄의 대가가 다윗에게 따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노비를 속환시키려면 항상 무엇을 지불했죠? 돈을 지불했어요. 돈을.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 노비가 속한되지 않아요. 자유의 신분이 되지가 않아요. 항상 죄의 대가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인생이라는 길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사단의 음성도 들리고, 내 안에서 들리는 음성도 들리고, 이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단은 그걸 싫어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기를, 혹시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간파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수치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단에게 순종했던 그 과거의 죄의 역사를 속량한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말씀을 이제 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보통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있는 이 가로하고 세로 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간 걸로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세로 된 막대기 있죠. 세로로 된 막대기가 이미 골고다 언덕에 서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갖고 가는 막대기는 뭐냐면 가로 막대기입니다. 가로 막대기. 팔에다가 못을 박을 수 있는 가로 막대기를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이거를 갖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군사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이 그 끌고 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잡아다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끌고 가게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지요. 그렇죠? 다 자기가 원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억지로 갈 때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이것 좀 하세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할 때 그때 오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목사님이 부족한 목사지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순종하니까 희한하리만큼 또 알게 모르게 은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지는 것도 은혜가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좋죠. 이 본문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쯤 지나서 이 지금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인데 이 두 아들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되어 있을까?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6장 13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서신서를 쓸 때 이 루포의 어머니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포를 기록하고 있어요.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들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정은. 그런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16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 로마서는요. 로마서는 두 가지의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하고 네로 황제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심지어 네로 황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만으로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짐승의 양의 털을 씌워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일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하나만으로 그렇게 처형당하고 죽음당하고 심지어 새꼬챙이에 끼어서 여러분 로마시대 때 그런 영화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횃불로 지금은 가로등이 있지만 이 가로등의 역할을 횃불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새꼬챙이에 찔러서 사람을 태워서 횃불로 가로등을 만든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로마시대에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런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있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리더가 되겠다고 그런 와중에도 서로 리더가 되겠다고 영향력을 가지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교회 정치적인 핍박과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내가 리더 좀 하겠다. 아니다 네가 리더를 해야 된다. 이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내가 리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리더가 되지 않았다고 교회 또 떠나요. 교회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로마서 16장이 다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1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오니 그 뒤에 계속 3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문안하라.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 16장은요. 이 이름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흔들렸던 믿음이 흔들렸던 이런 사람들이 그거 바라보지 않고 이 교회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굳건하게 섰던 자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과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이 꼴 보기 싫어서 저 꼴 보기 싫어서 그리고 내가 핍박당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교회 안에는 치고받고 싸워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의 연습 장소예요. 어떤 연습 장소냐면 천국으로 가기 위한 연습 장소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런 허물이 보여요. 그런 허물이 보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해야지 그리고 사랑으로 덮을 줄 알아야지 천국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일을 못하면 천국 간다고 당장 그 일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그런 연습 장소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흔드는 그 외적으로 내적으로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루포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흔들리는 와중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의도적인 공개 모습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처절하게 그리고 죄인된 모습으로 죽었는데 이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항도 안 하고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이 저게 무슨 신이야 하고서 떠나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이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메시지를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구레네 시몬과 루포와 알렉산더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지금 유월절이 돼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3대 절기가 있죠. 이 3대 절기는 꼭 유대인이라면 꼭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 날을 예수님이 유월절의 그 절기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의 절기에 맞춰서 나의 계획과 스케줄에 의해서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과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나의 스케줄, 1년치 스케줄에 의해서 짠 계획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는 그 길에 나의 계획이 누구의 계획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몸을 맡기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나의 계획으로 지금 이 사건, 이 현장에 왔는데 나의 계획과 스케줄에 의하면 지금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또 랍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나의 계획을 세워 스케줄을 세워서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처형에 처해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걸 우연치 않게 발견한 거예요. 지금 사건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개인적인 사건과 지금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를 이어지고 가로막대기를 이어지고 올라가는 사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계획과 스케줄로 이루어졌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경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계획과 스케줄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로 오늘 성령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이
자기의 스케줄은 늘 도망다니는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스케줄이에요. 자기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굴에 사울이 우연치 않게 찾아와서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어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기의 스케줄은 늘 도망다니는 스케줄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지금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쫓고 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 사울이 다윗이 기거하는 굴 속에 와서 용변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절호에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위에 있는 호위무사들은 죽이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건드리면 안 된다. 지금 절호의 기회예요. 나의 계획과 스케줄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나의 의지로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다윗은 이걸 또 하나의 사건으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 인생의 눈이 나의 인생의 계획과 스케줄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성의 눈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계획과 스케줄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스케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쭉 내려와세요. 31절 3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지금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셨어요. 못 박히셨는데 대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가 남은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구원을 못했대요. 다른 사람은 다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왜 자기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강도들도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뭐라고요? 보고 믿게 할지어다.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그런 능력 있지 않냐?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걸 무슨 얘기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능력을 보여봐. 그거예요. 맞죠? 내 능력을 한번 보여봐. 그 얘기예요. 내 능력을 보여봐. 네가 신이라 했잖아. 네가 왕이라 했잖아. 내 능력을 한 번쯤 보이면 안 돼? 이런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 네가 그렇게 신이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왜 마가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할까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 내용을 아시죠?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하나님이 시켜서 네가 신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모든 걸, 이 영광을 줄게.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죠? 이게 딱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여기 있는 이 물체를 제가 떡으로 만들 수 있나요? 사람이 떡으로 만들 수 있나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있는 분이 누구죠? 신밖에 없대요. 신.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 뭐하러 인간으로 왔냐? 인간으로 와서 왜 죽으려고 하느냐? 고통스럽지 않냐? 신으로 살아라. 신으로. 신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초창기 때 교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는 그 고통스러운 그의 십자가의 사형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으셨고 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했다는 이런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학파들이 많았어요. 이 로마교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로마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된 몸으로 오시고 신의 성품을 가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흔들리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생명책의 기록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죽기까지 지금 누가 끈질기게 지금 공격하고 있고 끈질기게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 누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죠? 사단이에요. 많은 분들이 돌을 떡으로 만든 거 금식해서 배가 고파서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보다 차원이 깊죠. 예수님은요 40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금식할 수도 있었어요. 사단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으로서 살라고 지금까지 계속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도전하고 있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끈질겨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자녀들 통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유혹당하고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늘 넘어지는 게 우리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사실은 사단도 이렇게 끈질기지만 더 끈질긴 분이 계시죠?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더 끈질기셔요.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를 깎아서 기어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놔요. 이게 더 끈질기셔요. 보세요. 얼마나 끈질기냐면 어느 정도로 이분이 끈질기시냐면 본인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본인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놔요. 이 끈질김은 사단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분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성도로 만들어 놓고 깎아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너무 끈질겨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내 능력을 보여봐라. 너 신의 아들이잖아. 신처럼 살아.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 대제사장으로부터 뒤에 있는 강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로 계속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기 전에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잘라요. 말구의 길을 자르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죠. 베드로야, 내가 열두 군단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 다 못 쓸어버릴 것 같니?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런 거야. 우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2절 51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52절이요 시작.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분노하지 마라, 화내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 교회가 형성이 될 때 제일 방해 세력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화입니다. 화, 분노. 이게 교회를 이루는데 굉장하게 방해가 되거든요. 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분노나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해치는 일입니다. 참고 그 시간을 참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잘 참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에서 보세요. 남편이 버럭화를 내고 아내가 버럭화를 내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 풍지 박살내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그분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53절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나 이런 능력이 있어.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안 하는 줄 알아? 54절 다 같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산 거죠? 순종의 모습을 산 겁니다. 순종.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아도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 자기는 이해는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의 능력, 본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의 능력으로 그가 부활했습니다. 부활해서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없었던 걸로 하시죠. 속량하시죠.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여 주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환경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보다 더 끈질기십니다. 그 끈질기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성도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끈질긴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 성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린 그 길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끈질김으로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고 나약하고 패배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아버지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긍휼을 베푸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번에 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